전북 익산시가 복지를 직접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24일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익산 사람을 품다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복지 관련 다양한 정보와 현장 복지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 박람회 행사에는 각종 부대 행사 등 박람회를 찾은 모든 분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거리와 체험거리로 참석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사진 전시 공간에는 내가 사는 읍면동의 복지 서비스 활동과 평소 생각만으로 그쳤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1인 1계좌 나눔 갖기 운동까지 진행해 행사의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까지 함께 이 일들을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일소하고 그리고 21세기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모두 다 사회복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시 관계자는 많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 풍성한 복지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복지박람회장에 찾아와 복지 정보를 쉽고 즐겁게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생각할 기회장이 된 이번 박람회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가길 희망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